자, 1부 순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영석 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공경산악회 산악대장 우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사에 있어 우리 김우식 산악대장님 보여 계시면 안 되는데 김우식 산악대장님 예 나가 자 식전 행사에서 깃발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네 처음 시작하는 거라 약간 좀 시간이 지체됩니다. 네, 지금 김우식 산악대장님이 공경산악대 깃발을 가지고 오시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은영 회장님, 김은영 회장님 나와주세요. 김우식 산악대께서 김은영 소재 회장님께 깃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영문 회장님도 나와 계세요. 네. 우리 초대 회장님이신 김문영 회장님께서 박영문 제1대 회장님께 동경산악회 깃발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동경산악회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남학권 수석 부회장님 좀 나와주세요. 네. 이에서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남학군 수석 부회장님 나오셔서 개회 선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국건경산악회 송년회 개회식을 선언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국민을 의뢰하고 우리 산악인 대학의 묵념이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국민을 의뢰하고 산악인 묵념은 취소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짧은 시간 또 회원님들이 즐길 시간을 위하여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한국 경경 시사전을 대표 한철희 대표님 네 분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경경시사전을 부회장 김성열 네 분 참석하셨습니다. 사단법인 전국 자동차협회 성능평가협회장 김문연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격길이 장칼국수 대표 김강준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영기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영기 고문님. 네, 지금성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신 의정부 라곤라이딩을 대표 한영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의정부 경찰서 가릉지구대 생활안전협회 위원장 이경선님 참석하셨습니다. 의정부 나누리 봉사단체 신한 회장님 네 분 참석하셨습니다. 고려부동산 민우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투게더 산악회 이명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선악회 사무국장 박경록 사무국장님, 강미정 총무님 참석하셨습니다. 뒤둥돌 선악회 박영호 회장님, 사무국장 박경록 사무국장님, 강미정 총무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부산악회 김두현 회장님, 산악대장 김승열, 총무님 김순옥 참석하셨습니다. 누리산악회 김복리 회장님, 또 목강수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들. 어려운 걸음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건경산악회 한물철 회장님께서 상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한물철 회장님 네,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철이 죄송합니다. 네, 먼저 국무회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자, 박용문 회장님 네, 나와주십시오. 한국건경산악회 회장 박영문 기아께서는 한국건경산악회 제1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회원상호간 유대강화와 인화단결을 위해 열과 성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본지 및 산악회 발전정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이바지하신 데에 대한 그 공로가 지대함으로 감사의 뜻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22년 12월 7일 한국건경시사전을 한국건경일보 발행인 대표 한철이 네,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회원님과 많은 노력과 또 후원까지 아껴주시게 되십니다. 다음 공로패 산악대장 오영석 제가 나가겠습니다. 자, 누가 좀 대신 읽어주시죠. 산악대장 오영석 귀하께서는 한국건경산악회 산악대장을 역임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회원 상호간 유대 강화와 인하 단결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왔을 뿐만 아니라 본지 산악회 발전 증대를 위한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므로 한국건경산악회 동년회를 맞이하여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22년 12월 7일 한국건경시사전을 대표 한철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감사패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자, 김문현 고문님 나와주십시오.
강사태, 한국건경산학회 고문 김문영. 기하께서는 한국건경산학회 고문을 역임하면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회원상호간 유대강화와 인하단결을 위해 항상 앞장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뿐만 아니라 본지 및 산학회 발전중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이바지하신 데에 대한 그 공로가 지대함으로 감사의 뜻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22년 12월 7일 한국건경시사전을 한국건경일보 발행인 대표 한철희.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직, 예, 있어요. 아니, 한철희 대표님의 표창장 시상 한 번 더 있습니다. 예. 자, 표창장 시상이 있겠습니다. 항상 우리 밴드의 아침마다 잠도 못 주시고 출석부를 갖다 맨날 올려주신 손성미 회원께 표창장을 써야겠습니다. 자, 송성미 회원님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성미 회원님, 네, 나와주세요. 네. 표창장. 한국경경산학회 회원 송성미. 기하께서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앞장서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본지 및 산학회 발전 등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지대함으로 이에 경창을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7일 한국경경시사전을 한국공경일보 발행인 대표 한철희.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철희 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이경 씨가 안 와서, 네. 아, 표창장도 죄송합니다. 신수철 간사님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표창장. 네. 한국경경산학회 감사 신수철. 네. 네, 이하 동문입니다. 사회가 좀 서툴더라도 넓은 이해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영문 회장님께서 상장 수여식 있겠습니다. 박영문 회장님 나와주십시오. 자, 회원 피미자 회원님 나와주세요. 감사장 한국경경산학회 회원 피미자. 기업에서는 한국경경산학회 회원으로서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회원 상호간 유대강화와 인하단계를 위해 항상 앞장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본 산학회 발전정대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하신 데에 대한 그 공로가 지대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이 감사장에 담아드립니다. 2022년 12월 7일 한국경경산학회 회장 박용문.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상장 수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분이 빠져주셨네. 아, 조이화 회원님 나와주세요. 죄송합니다. 밑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읽지를 못했습니다. 네, 감사장. 한국경경산학회 회원 조이나. 기하께서는 한국경경산학회 회원으로서 평소 투철한 사망감으로 회원 성호간 유대강화와 인하단결을 위해 항상 앞장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뿐만 아니라 특히 본 산학회 발전준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하신 데에 대한 그 공로가 지대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이 감사장에 담아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7일 한국경경산학회 회장 박용문.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상장 시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박영훈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임원진 소개가 있겠습니다. 우리 임원분들 다 같이 한번 나와주셔서 자, 내빈들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임원분들 다 같이 나와주세요, 임원진들. 자, 수석 부회장님하고 우리 회장님, 그리고 부회장님들하고 운영위원들 이렇게 해서 모두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시간 관계상 다 같이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회장님과 부회장님 그리고 임원분들이 많이 계셔야지 우리 회원진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분 즐겁게 해주고 또 우리 산행할지게 항상 좋은 곳으로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항상 좋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좀 넓게 네. 회장님 가운데 있으시고 자, 시간 관계상 개인으로 인사는 못 드리고요. 단체적으로 다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들 되셨나요? 네. 자, 우리 항공 회원들에게 모두 고개 숙여서 네, 오늘 오신 데 대해 감사한 뜻으로 큰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원님들한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금공산학회 자,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회원들요. 자, 내년에도 우리 한국금공산학회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한국금공산학회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신수철 감사님. 들어가지 마시고 신수철 감사님 예 이어서 신수철 감사님의 감사 거부가 있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감사 신수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에 발족해서 현재 15월입니다. 저희가 11월까지 감사를 한 결과 이상이 없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현재 잔액이 지금 현재 임원진들께서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잔액이 한 5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저거 내고 뭐 예약하고 조금 남았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마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없으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만 하고 일찍 네, 끝내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영본 회장님 나오셔서 소통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건강산업계 회장 박영민입니다. 앞으로 신도도 준다고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건강산업계 성인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건강신문 한철희 회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사장님 그리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 건강님들 회원님들 먼저 인사드립니다. 저희 산악회는 2022년 7월 20일 설악산 천둥동 계곡을 시작으로 활발한 산행을 하였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산행을 마칠 수 있어서 오늘 이 마무리하는 하늘 마무리하는 오늘 너무 기쁨이 없습니다. 내년에도 아름다운 산과
가슴을 새길 만한 산을 골라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합니다. 오늘보다 너는 더 기쁜 그런 산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산행합시다. 오늘 많이 하셔서 감사하고요. 얼른 한자는 새해 여러분들 너무 많이 받으시고 무슨 안녕히 계세요.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네, 축사하겠습니다. 한철이 대표님 나오셔서 네, 이렇게 다리를 다치셨는데도 선수 이렇게 멀리서 와주신 우리 한철이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한국검경산악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본인이 여러분들 앞에 서서 축하의 인사를 드리게 된 게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어느덧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어가는 최후의 전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송년회를 갖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올 한 해 본지 산악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해주시고 안전하게 산행을 이끌어준 박영문 회장님, 경기북부 제재본부장 겸 사무국장이신 나병기 님, 그리고 임원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더불어 회원들 모두가 무탈하게 올 한 해에 사연을 마치시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지 산악회 발전 증대 형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분에게 수여하는 상을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한 해였습니다. 대내적으로 셀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밀려왔어도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해왔고 이겨내고 있고 도전받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날마다 초단위로 아니 시공을 초월하여 변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검경산악회가 타의 추종을 보러하는 명품산악회로 거듭나기를 항상 건강한 속 행복을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도 검경산악회 가족 모두가 씩씩한 발걸음으로 명산도를 도로 밟으시기를 바라며 모두에게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신축년이 가고 2023년 개미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은 올 한 해도 하시는 일 마무리 잘 하시고 편안하고 따뜻한 연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여러분들의 날인 만큼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한 성년의 밤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축하 말씀을 이것으로 가름할까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문영 부부님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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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것으로 일부 행사를 마치고 자 식사들 하시고 그 다음부터 2부 행사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들 먼저 들으세요. 자, 오영석 산악회장님이 사회보신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7시에 식사를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7시? 빨리 나가고 하는 식사. 자, 식사를 오픈하기로 했으니까 식사를 가져오세요.
감사합니다.
한해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 다 기억하시고 오늘만큼은 우리 동경 산악회 혹은 여러분들이 정말 편하게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올해 마무리 못한 일이 있으시면 마무리 잘하시고 2023년 새해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남은 뷔페 식사는 어때요? 괜찮죠? 네. 저기 식사를 좀 준비해 놓으시고 나가시지 마시고 제가 개인 전화 나오고 나서 바로 내빈들이 경품 추첨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또 개인 끝나기 전에 오셔야 됩니다. 식사 가지고 왔다가. 자, 그럼 내빈 회장님하고 한철이 회장님, 정문 회장님. 자, 케이크 절단 시키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해갖고 케이크를 자를 때 큰 박수와 환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저 검경 산악회 우리 저 제 집이니까 항상 저는 검경 산악회에서 우리 저 영리 발전 위해서 위하여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검경 산악회 발전을 위하여. 7분 다 동시에 부르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자, 몇 번입니까? 네, 20번입니다. 30번. 46번. 129번. 164번. 19번입니다. 114번입니다. 잠깐만요. 자기 번호 부르는 사람 나오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번호 다 적어주세요. 14번. 20번. 30번. 잠깐. 164번. 129번. 164번. 164번. 자, 이제 노래할 사람 뽑고 뽑는 동안 경품 또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이강 가수님 잠깐 나와서 뽑겠습니다. 자, 박수 한 번만 보내주세요. 자, 지금부터 영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Thank you.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노래 일단 신청하신 분 백광수 씨에도 지던 그 숲속에 아름다운 바닷가에 걸리는 전화가 두근거려 별빛 같은 눈망울로 영혼을 약속하며 아무리 그리워 가둬
김영화 씨 최고다 당신.
수고 많았습니다. 자, 다음 분은 지금성씨의 장미꽃 단송이. 아빠 아빠
찍었어. 예? 님은 먼 곳에 하신 분? 님은 먼 곳에? 아, 무인도? 무인도, 무인도. 무인도 하신 분? 자, 무인도 하신 분 하나 드리세요. 그리고 다음은 누구예요? 아, 지금성 공주님이랍니다. 지금성 씨. 자, 하나 더 갖고 오시고 있죠? 자, 요번에 또 세 분 불러갖고 한 분한테 드릴게요. 첫인상! 첫인상 하신 분? 안 했죠? 첫인상 하신 분 나오세요!
주차장에 차 대신 분들은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저 여기 앞에 있는 주차장 말이에요. 건너편에 길 건너 주차장. 그리고 자 우리가 8시 50분에 식사를 완료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드시고 만약에 술안주가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갖다 놓으세요. 식사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해우
박수!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조용히 해주시고! 조용하라니까 진짜 말 안 듣네. 자, 경품이 이게 두 가지 함이 있어요. 하나는 이름을 써놨을 겁니다. 이름 안 써놓은 분 계세요? 이름 안 쓴 사람. 다 썼죠? 한철이 회장님, 작가 나와서 사인 하나만 뽑아주세요. 한 개만. 맛보기로. 자, 이천 임금님과 살 있죠? 우리 대표님이 하나 뽑겠습니다. 자, 임금님 패요. 살? 이천 살? 86번. 86번. 축하드립니다. 드려야지 어떻게 뽑혔으니까. 네 맞네요. 확인했습니다. 야 이거 2006 서울 이렇게 짬뽑아네. 자 다음은 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저 임원들 5명만 나오세요. 임원진. 자 한복 입은 임원들 빨리 나오세요. 5명만. 자 먼저 하나 뽑아요. 자, 226번!
많이 보내려고 그릇을 준비해놨는데 시집을 안 간대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 다 들고 왔습니다. 자, 지금 노래 두 분 다 주세요. 네, 방금 노래 부르는 두 분 나오세요. 방금 노래
급동사고로 병원에 지금만 2년 가까이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기 어디로 와? 우리 산악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석하시고 찬조를 해주시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 잠깐 나오세요. 박영문 회장님. 뭔가 해가지고 살을 자, 금일봉하고 MRI 무료 촬영권, MRI 신체 촬영권입니다. MRI. 자, 그걸 드리겠습니다. 금일봉은 우리 운영위원들이 한 분 모아서 모아놓은 겁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금일봉은 좀 우리 산악회 임원들 그 돈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계속 저도 조금 못했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조금씩 못해갖고 이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저 남학근 저 수석 부회장님을 MRI 거 하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금일봉은요 절대 회원님 돈이 아닙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왕 주는 김에 건강검진 따라줄까요? 네. 왜 그러냐면은 연세가 70 넘었어요. 74세예요. 그런데 나보다도 어려 보여. 건강검진 안 할게요.
93번! 193번! 우와, 뽑고 싶은 사람 나오세요! 일어나 뽑아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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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이면
자, 2004 임금님표 2004 선물용입니다. 아주 특대로 갖고 왔습니다. 자, 35번 142번 없습니까? 142번 없어요? 가셨나봐. 자, 3번 분 안 나오면 취소합니다. 104번 104번이요? 104번 104번 축하드립니다. 203번 뭐야, 몇 개를 타는 거야? 203 이거 저기 3년 AS 되고요. 새걸로 바꿔줍니다. 자, 이게 3년간 AS 되는 거랍니다. 고장나면은 새걸로 바꿔준답니다. 3년간 AS 되는 거. 자, 하나 더 하세요. 이거 하는 게 나오시고요. 자, 그 3년간 AS가 되는 새입니다. 118번 118번 요는 3년 동안 AS가 되는 분이니까 새거로 바꿔준답니다. 고장나면은요. 자, 노래는 지금 몇 분이에요? 9시 다 됐죠? 저 노래는 미안하지만 할 수가 없어. 지금 가야 돼. 경품이 맞는데 경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그래요. 자, 노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요. 시간이 촉박해서 경품으로 지금부터 때리겠습니다. 자, 이거 김지현이 갖고 온 거야? 김지현이! 아, 지현이 갖고 온 거 다 나갔어. 겁니다. 여러분 드리려고. 139번 자, 자기가 뽑고 싶다.
107번! 107번 없어요! 꽃감, 영동 꽃감을 태우는
안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분 더 넣어줄까? 재수 좋게? 누가 이름 안 넣었어? 최윤선 알아서 와, 저거. 네? 저기 가서 들어. 최윤선. 특별히 안 계시는 거야? 아니, 왜 저렇게 용감하게 나하고 손 들어야지. 하여간 최윤선 씨가 용감한 거야. 여기 최윤선 씨가 두 장 들어간 거야. 테레비 탈 수도 있어. 한결적으로. 뭐야? 최윤선. 아니, 그거 있잖아. 자, 우선 한우 우족 세트 하나 더 뽑겠습니다. 그거 누구야? 하나만 놓으라니까. 하나만 왜 둘? 야, 이거 불공평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 한 사람은 특별히 내가 끝발 좋게 손 들었으니까 해주는 거야. 자, 누가 될지 뽑아주세요. 한우 우족 세트. 강! 강씨 있어요 여기? 네! 강씨 손 들어봐. 미자! 미자! 중간에 미자 있는 사람! 강! 미! 경! 받아도 소용없어. 너무 크대. 이거 매고 잘 천장에 달아야 되는데 천장.
좋은 가게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전화하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3년 AS 되고 방금은 새 걸로 교체가 가져가도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져와서 깨끗하게 밝게 쓰십시오. 야, 여기 라면 좀 적어놨나? 네. 누가 넣었어요? 아, 나갔다. 좋은데. 제가 보세요. 아, 우리 이상한데요? 제 거. 자, 이번에도 됩니다. 우와! 손지 있어요? 손 젖혀! 손지 손 들어봐! 손지 손지! 손지! 자, 손지가 4명이네. 손! 연! 연! 우! 자, 이제 라스트로 지금 몇 분이에요? 시간 자 9시 11분이니까 늦었네. 여기는 아직도 엔트라고 있는데 자, TV 지금 붙기 전에 자기는 또 받고 싶은데 하나도 못 받았다는 소문 들어봐. 아무것도 안 받은 거야? 다음 달 사내는 때 오시면 무조건 내가 다 드릴게. 알았죠? 뭐를 주든 다 하나씩 드릴게요. 어차피 여기는 상품이 지금 다 나갔어. 그러니까 TV를 뽑아야 되는데 TV 뽑기 전에 양념으로 뽑을 만한 거 없어? 저기 보니까 아까 화장 저, 아이 봐봐 한두 개라도 줘봐. 너무 썰렁해요. 그렇게 하나도 못 뽑았어. 여기 많이 뽑는데 여기 뽑았어? 아. 이게 뭐 하나에 뭐 5만원이야 2만원이야 3만원이야 자 요거 하나는 우리 의정부시 산악연맹 사무국장인가? 사무장이 여기까지 저 회장님들 모시고 주고 왔는데 체면상 한 개 못 받았네. 자 우리 사무장을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수! 우리 혜비 좀 밀려도 봐주세요. 네. 자 하나는 뽑겠습니다. 자 이거는 누가 뽑냐면 이리 오세요. 이거 이거 하나 뽑아주세요. 똑같은 거 같은데 여자분들이 당첨되면 좋겠어. 전연희 남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회원이나 임원이 뽑으면 안 돼. 자, 일반 회원들 중에서 내가 TV 경품을 한번 뽑아보겠다는 사람 나오세요. 나오세요. 일반 회원들 중에서 세 분 나오셔가지고 가위바위보 할 겁니다. 나오세요. 자, 세 분이 가위바위보 했어요. 뒤로 돌아요. 뒤로 돌아. 뒤로 돌아. 가위바위보. 오! 두 분 나가세요. 자, 이걸 왜 일반 회원께 뽑히냐면 우리 임원들이 뽑으면은 야로 부린다 그래 텔레비. 그리고 여기 경찰이 지금 두 분이 와 있어. 사복 경찰. 그리고 검찰도 해직한 검찰 두 분 나와 있어. 저 구석에 있네.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어. 그 사람 현직에 있는 사람이야. 자. 우리 이거 뽑으면 끝나야 되는데 노래 한 곡 할까? 아까 노래 신청한 사람 중에서 자기는 진짜 잘하는데 안 시켜줬다고 생각해서 한 명 나와봐. 본인이 안 돼. 안 돼. 왜 안 돼? 가만있어. 자기는 들었어.
인별만 국회 일정을 하죠. 아, 또 모든 수면 나오네. 떠들라고? 둥지 한번 틀겠습니다. 둥지를 좀 재미나게 돌겠습니다. 너의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아, 내 인생. 아, 전부 주고 싶어. 하! 이제 너를 여기다가 앉히고. 아, 언제까지나 사랑해. 하! 너는 더 이상 당하지 마. 한눈 팔지 마. 여기 도지지는데. 지난날의 아픔은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던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나 나 여기 있잖아. 너는 그냥 요러고 있어. 아, 내가 다 해줄게. 아따 아차! 아우! 아이 뭐지? 그동안 몰랐지. 여기다 둥지를 들어. 와! 이적금! 이적금! 이적금을 주고! 이적금을 주고! 동진이가 나올 때부터 알아봤어. 저번에 안 했나요? 동지를 틀으라고. 요거 요거 여기 동지 틀어봐라. 전문이야 저기가. 아이고. 자, TV 그냥 들려드리더니 또 그냥 그것만 주지 말고 또 있대. 저 꼽을 재놓은 걸 내가 몇 개 훔쳐왔어. 자, 저기 갔더니 짠짠한 건 다 꺼낸 거지. 이제 내가 밑에부터 요 하나도 돌아봤어. 혹시나 임원들이 꼬불채 났을까봐. 난 꼬불친 걸로 용납 못해. 자, 이번에는 우리 이응수 그 옆에 누구 회장 누구 나 아니 부회장님 모셨어요? 회장님 모신가요? 부회장님. 아, 부회장님께서. 자, 마이크 한번. 아, 예, 예. 아, 저기 감사합니다. 연맹에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 회장님 너무 복 받으신 것 같아요. 아들 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아들 딸의 얼굴이 다 비슷비슷하지 않고 다 틀려요. 너무 바람을 많이 피신 것 같아요. 회장님. 네. 제가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쓰시죠? 왜 그거 안 되는 걸 쓰시려고. 네. 제가 빌려드릴게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자, 건강검진으로 할까요? 아니면 MRI 촬영권을 할까요, 요번에? 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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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MRI 하나 있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자, MRI 촬영권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가시면은 우리 검경산에 아까 그 조그만 거 하나 카드 받았죠? 그 카드에 입력을 다 돼 있어요. 그걸 가져가셔야 되니까 같이. 일반인들 오면 주소 받는 줄 알고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꼽겠습니다. 야, 꽉 적어놨네. 아, 이름이 상당히 낯설은 이름인데 제가 안면이 많은 이름이거든요. 김우식. 대장이 받았네. 자, 우리 대장님도 뽑혀도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건강검진 무료 진료권. 이거는 대장 내시경, 장 내시경,
수면으로 나아지십니까? 수면으로. 누가요? 봉진 씨? 그래, 그러면 한번 봉진 씨가 와서 뽑아봐. 되나 안 되나? 일로 와봐. 받고 싶은 게 아무나 되나? 자, 빨리 와. 시간 없어. 자, 이 쳐다보지 마. 내 쪽으로 보고. 대리 또 이름 고르지 말고. 야, 그 남현기잖아. 아, 안 돼. 자, 걸로 해, 걸로 해. 자, 해. 민정이. 김민정. 야, 봉진이가 김민정 씨를 어떻게 알았어? 자, 하나 남았는데 요건 누가 한번 해주실 거예요? 이리 오세요. 안경수 씨 분 어디 오셨는지 잠깐 나오세요. 예. 이거 정면에 이것도 사랑연맹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 연맹에서 오늘 한번 저쪽에 다 뽑아봐요. 누가 되는가. 이름이 좋습니다. 이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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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수. 네? 잠깐 잠깐 잠깐. 이연우가 둘이랍니다. 잠깐 나오세요. 라이벌라 저 이거 같이 줘요. 하나씩. 같이 여기 본인이 그래. 그러니까 동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차상 하나 주세요. 아차상. 자, 아차상. 자이나. 아차상 하나 주세요. 옥희나. 야, 지현우 씨 뭐 하나 줘라. 여기까지 나와서. 아차상. 아차상. 자, 전문인과 인문들 뽑은 사람과 있지 말아라. 아차상. 뭐야? 지현우 씨 이름 나오세요. 아니, 여기까지 나왔다가 얼마나 쪽팔려. 지금 저까지 갖고 나왔는데. 테레비라고는 못 줘도 이유는 하나 줍시다. 그래도 되죠? 네, 박수! MRI. 자, 이제 TV. 박경문 회장님 나오세요. 박경문 회장님! 근데 디스코를 한 5분 하고 싶은데 경품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그래도 한 2분 할 거야? 네! 어? 네! 아이, 좋다. 회장님. 예. 네. 그래. 죄송한데요. 사실 제가 뽑고 싶어도 제가 이 뽑는 거를 초점을 한 거를 우리 저 진짜 우리 아니 잠깐만요. 우리 그 회원들한테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뽑으면 또 주체적 연관이 갈까봐 제가 싣고 저 회원님들과 나오셔서 몇 분을 내가 회장님 왜 나오시냐고 이걸 전달하라고 나오라 그러고 회장님 이리 나오세요. 그리고 회장님 여기 디스코 5분 하는데 회장님이 딱 지적해갖고 아까 꼽을 채 놓은 거 있지 최고 잘 추는 사람 하나 지적해줘. 이리 올라와 회장님. 이리 올라와. 올라가세요. 자, 딱 3분만 하는데 최고 회장님 마음에 드는 여자분 마음 드는 저 그 저기 뭐 하나 꼽을 채 놓은 거 찾아봐 빨리. 아, 다 알아. 다 알아. 봐도 뭐가 있어도 있을 거야. 이제 뭐 하면이 여기 탁자 밑에 이제 뭐 하면. 자, 1분만 딱 할게요. 남자는 콘돔 10개 들은 거 준비해놨는데 저 바깥에 가면 남자분들 이거 없어요? 아, 그거 누구 거야? 이거 상 받은 거요. 아, 그래 줘. 그래 상 받은 거. 자, 임원들은 안 가져가도 돼. 내 차에 이빨 있어 줄게. 걱정하지 말고. 자, 디스코 2분만 딱 2분만 2분이면 되죠? 자, 2분만
이거를. 자! 이번에도 한 장 더. 자! 여기 너 팀을 뽑으러 온 거지? 어. 아니야! 아니, 팀을 약간. 이것도 했지. 이거, 어, 이거, 알았어. 이거. 알았어. 여러분! 이거 뽑아서 다른 사람 줘. 하나, 약간, 가위바위보를 해요. 있는 사람 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돼! 자! 이계주 씨 갔어요? 갔어요. 없어? 나가리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그냥 지선아 씨 지선아 감사합니다. 빨리 일로 오세요. 오세요. 여보. 여보.
다시 검경 화이팅! 화이팅! 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